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게참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글이라, 근데 제 입장은 최대한 본문의 입장, 원저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풀어드리고, 저의 뇌피셜은 뇌피셜대로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섞이지 않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저대로 뭐 뇌피셜이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새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저 나름의 입장도 있지만, 이거를 뭐 본문 해석에 넣으면은 서로 다 섞여서 혼탁해질까봐 원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읽어내면서 취지를 읽어내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에. 그러니까 어느 사이비 종교나 어느 뭐 천주교, 개신교 내에 다양한 입장 못지않게 저는 요한계시록 아주 흥미진진하게 봅니다. 왜? 지금 우리 얘기로 보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여기 나온 내용들이 로마나 막 예전 얘기들이 얽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쓰실 때는 로마가 제일 이 사탄의 나라로 보이는 거죠. 기독교를 탄압하고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그 입장, 그 현실 속에서 글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제일 주적은 로마로 상징돼서 쓰여지지만 그 상징하는 바가 나타내는 거는요. 로마가 상징하는 걸, 로마가 죽일 나라가 아니라 단순히 그 우상숭배의 나라, 하느님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문명, 욕심 문명, 마귀 문명을 가진 나라의 대표격으로서 로마와 로마 황제들이 지목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문명과 마귀 문명, 욕심 문명의 가장 선구적인 나라가 어딥니까? 전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 사람들이 못 돼서가 아니라 지금은요, 뉴욕을 놓고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빌론이 나중에 무너지네 하는 소리가 나가면요. 전 세계 상인들이 여기 와서 다 장사해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그리고 거기서 이념을 다 받아갔는데, 이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거 이념이거든요. 우상숭배의 이념을 여기서 받아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모든 물질적인 이득의 재미를 받는데, 여기가 불타고 무너지네라고 충격받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별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에서 마귀 문명 그러면 아주 뭐 못된 게 아니라, 신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는 문명이 마귀 문명이에요. 욕심을 더 중시하는 문명이 마귀 문명이에요. 마귀 그러면 무섭게 들리지만 들어가 보면 마귀와 하느님 자녀와 마귀 자녀 차이가 뭐냐? 마귀 자녀는 자기 욕심을 따르고 하느님 자녀는 성령의 뜻을 따릅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양심 따라가면 하느님 자녀, 욕심 따라가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이렇게 꼭 굳이 안 쓰더라도 성경에 보다 보면 세상의 법을 따른다. 그럼 그게 마귀법이에요. 그럼 세상의 법이 뭡니까? 욕심을 충족시켜라 이거예요. 너의 욕심을 충족시켜라. 다른 사람을 좀 짓밟더라도 너의 욕심을 충족시켜라.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약육강식. 약육강식 따르면 마귀의 전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약육강식으로 리드하는 그 문명이 어디 있냐? 거기 센터가 어디냐? 거기를 놓고 지금 읽으셔야 요한계시록이 지금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읽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러면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 되고 싶다. 그이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 인자를 낳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 예, 그런 조직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양심 뜻대로 살면 여기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나 욕심 문명의 제일 선봉장이 있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아마겟돈이라는 거 보니까 욕심 문명의 선봉장과 양심 문명의 선봉장이 싸워서 양심 문명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이 묵시입니다. 승리하게 될 거다. 하늘에서 도울 거다. 하늘에서 아주 그냥 천군들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승리하게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한번 양심 진하게 파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도와서 아무리 강대한 그 욕심 문명의 그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늘의 뜻에서, 양심에서, 하늘의 권능에서 나올 거다. 그 요거 지금 양심 안 믿잖아요, 아무도. 제가 양심대로 합시다. 그럼 안 믿습니다. 정치인들이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할 때 자꾸 국민들 욕심만 자극하려고 하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칼럼이나 동영상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눈치 보지 말고 양심만 한번 지르시면 온 국민이 다 호응할 겁니다. 그래도 안 질러요, 절대. 국민을 안 믿어요. 국민의 양심을 안 믿어요. 자기가 아주 양심적으로 한번 목숨 걸고 하면 국민들이 호응해서 큰 어떤 작은 어떤 불씨가 큰 불이 될 거다라고 제가 늘 주장해도 안 믿습니다. 저야 뭐 힘이 없지만 힘 있는 분들이 한번 질러주면 큰이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안 지르세요. 양심을 안 믿어요.
양심 순진하다 그래. 그런 제가 주장을 하면 댓글 달립니다. 이분 되게 순진하시네.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뭔데요? 지난 2000년, 3000년간 그 지랄에서 얻은 게 뭔데 정치는 아직도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과 이렇게 세상 안에서 힘이 있어야 뭐 정의를 구현하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왔어요. 욕심 문명으로. 그렇죠? 어쩌다 한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양심에 목숨 건 사람 한 번씩 등장할 때마다 양심 문명의 어떤 또 한번 불씨가 켜졌다가 그걸 아무도 안 믿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금방 꺼져. 그래서 이 국민들이 원하더라도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양심 문명을 이 땅에 이룩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지상 명령입니다. 양심 문명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읽으면서 로마 얘기 다 옛날 얘기로만 읽으시면 안 된다. 여기 나온 건 그때 이 옛날 얘기를 꺼내요.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망한다. 갑자기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 옛날부터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나라, 우상숭배의 도시를. 그러니까 지금 로마를 보면서 바벨론이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뉴욕을 보면서 로마가 망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로마 문명이 그대로 이어져 온 또 결정체예요. 미국 문명이. 지금 그런데 이게 아 그러면 로마가 악이고 이스라엘을 선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게 지금 로마나 이런 지금 이 시대에 그럼 물질 문명의 제일 앞선 그런 도시가 이스라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옛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나라 우상 숭배의 도시 이렇게 읽으셔야 돼. 이스라엘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욕하다가 로마 욕하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시죠? 자기를 욕하다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는데 자기를 욕하다가 왜 로마를 욕하다 하나? 아니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나라는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숭배의 나라, 물질숭배의 나라, 욕심숭배의 나라는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내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어디가 제일 욕심문명이 앞장서 있냐 또 보시면 역시 또 이스라엘이 앞장서 있습니다. 욕심문명이 충천 자기들 살겠다고 주변 짓밟는 거 아주 예사로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만 문제냐? 또 이슬람 내에도 엄청난 또 이 마귀 문명이 있죠. 이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살라고 남 죽이는 테러하는 그 친구들 마음 안에 또 마귀 문명이 펼쳐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어느 나라 어느 이쪽이 문제다 그러면 아 저쪽은 문제였구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로마가 문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괜찮구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도 없어져야 할 문명이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은요. 저주의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한테까지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역대 모든 선지자한테 저주받았어요. 우상숭배의 도시라고. 제가 여기 오늘 그거 해놨는데요. 이스라엘 욕한 부분인데요. 12페이지 12번 있죠. 각주 12번. 제가 다 못 읽어드려요. 너무 음란한 말이라 제가 다 못 읽어드려요. 그냥 글로만 보세요. 각주 12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람핀 그 유부녀를 향한 어떤 저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정조를 잃었다고 보고요. 정조를 잃어도 보통 잃은 게 아니다고 저주의 저주를 이게 너희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짜 내가 한번 싹 날려버리고 새로 리셋시키겠다라고 저주한 내용입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유사하게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곳을 향한 저주로 등장하는데 그걸 단순히 로마로만 보셔도 안 된다고요. 늘 자기들한테 하던 이스라엘한테 하던 선지자들의 저주 여호와의 저주가 확장된 겁니다. 지금 로마한테로. 왜? 현재는 로마가 제일 우상숭배의 선봉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어디가 제일 물질명의 선봉에 서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현재의 아마게돈이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도시 사람들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 문명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양심 문명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욕심 문명을 추종하는 사람들 간의 대결이고 욕심만 따르면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 물질명의 끝장판이죠. 예. 이 자체가 악이다는 건 아닌데 양심 문명을 짓밟고라도 욕심 문명을 세우는 게 옳다라고 하는 순간은 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추구합시다. 이 자체는 악은 아니죠. 왜? 하늘이 욕심 나게 만들고 그 욕심을 채우면서 살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하늘이 분명히 인간한테. 그러니까 너 욕심 채우면서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악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욕심 문명이라는 건 양심 문명과 반대가 되는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뜻도 버릴 수 있다라는 입장의 문명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주장들이 어디서 제일 힘있게 퍼지고 있나. 그곳이 지금 무너져야 할 어떤 곳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다른 지역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지역인들이 선하냐 다 그게 아니라 하느님 자녀, 지역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하느님 뜻대로 사는 자녀들이 모인 곳이 거기가 새 이스라엘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문명을 바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 대한민국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하느님 자녀가 많이 나와서 새로운 양심 문명을 리드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 민족만 뭐 우리나라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 세계의 하느님 자녀를 규합하는 선봉에 섰으면 좋겠다. 욕심 문명도 선봉은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 선봉에 서서 이런 양심 문명을 진작시키는 지구에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런 차원에서 전 대한민국이 이런 영적 아마겟돈에서 승리해서 이 지구가 하느님 나라가 되는 진정한 천국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 또한 그런 내 일조하자 생을 걸고 한번 돕자 하는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뭐 지적 유의로 봐도 안 되고 이건 묵시인데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의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재난과 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난이 오는데 어떻게 휴거할 거냐. 살 방법을 알려달라.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건요. 그 우리 이순신 장군 말씀 있죠. 그 죽으려는 자는 살 거고 살려는 자는 죽을 거다. 딱 그 논리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생명 어떻게 살려보려는 자는 죽을 거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는 오히려 영생을 얻을 거다. 이게 성경의 기본 모토입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의 시기, 이런 이 욕심 문명이 창궐할 때, 이런 아마겟돈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오르냐 그런 시대에 예, 양심의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살고 자기 살리겠다고 욕심의 모든 걸 거는 사람은 망할 거다 이겁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 되는 신법인데 휴거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만 따로 이 인류는 고생하더라도 저만 따로 하늘로 좀 올려서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발상이 욕심 문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양반들이 제일 먼저 벼락 맞을 거예요. 걱정하지. 그런 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예전에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인가요? 외계인들이 침공해 왔는데 그 빌딩 위에서 외계인 추종자들이 막 우리는 외계인을 기다렸다 막 했는데 제일 먼저 벼락 맞죠. 제일 먼저 레이저 포 맞고 바로 날아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외계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은 욕심 문명, 욕심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이 이 인간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알곡들은 하느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하느님 저 하느님 11조 잘 냈으니까 뭐 잘했으니까 저 천국 보내주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좀 고생하더라도 저라도 좀 휴고 빨리 하늘로 좀 들려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탐진치의 욕심 문명의 추종자입니다. 거기서 내려놓고 저 힘든 사람 먼저 가라고 하세요.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죠. 저보다 다른 사람들 사실 천국 가서 살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하나면 족합니다. 지상에 있어도 이미 천국입니다.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아마겟돈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은 그거예요. 지금 천국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 마귀로부터 승리한 자, 이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욕심 문명에서 이긴 자가 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그 사람이 원치 않건 뭐 상관없이 그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하느님 뜻이 승리했잖아요. 그 사람 영혼에서. 그러니까 하느님 뜻이 승리한 자가 천국 가서 영화를 얻어서 천국에 그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있죠.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하다.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까지 가능하다. 이게 기본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뭐 신비한 얘기도 다 가능한데 요 뼈대는 놓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기본 골자가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휴거니 뭐니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 안에 이미 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휴거된 거예요. 몸이 지금 지상에 있을 뿐이지 영혼은 들어 올려졌다고요.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시다고요. 그분한테는 이미요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함께 하세요. 그분한테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했다고요. 너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도 영원히 그대랑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천국이 이미 임했죠. 보세요. 하느님 아버지랑 함께 살아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나랑 함께 살고 계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부, 성령, 성자 함께 임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분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계신 거죠. 말이 됩니까? 육신이 지금 지구에 있다고 해서 그분 영혼이 지구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에, 이중국적자라고요. 이미 천국에 사시는 분이. 그거 되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양심의 뜻을 지키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과 그런 자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욕심 문명을 이겨내는.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들이 욕심 문명으로 약육강식 논리로 우리를 핍박해 와도 우리가 비록 나라는 약소국이어도 양심 하나로 이전 세계에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 그게 살 길이. 살겠다고 빌붙다가는 우리도 똑같이 약육강식의 하수인이 돼요. 그게 큰 짐승, 작은 짐승 그럽니다. 작은 짐승들은 큰 짐승, 큰 짐승도 사탄의 하수인인데 큰 하수인의 또 하수인이에요. 앞잡이에요. 또 하청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목숨 걸고 너 양심 뜻, 하나님 뜻 따르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따라야만 인류는 답이 있다. 근데 아무도 목숨을 안 걸고 따르질 않으면서 휴거 될거 준비하고 혹시 재난 올까봐 걱정하고 지금 이런 짓들이 요한계시록의 원뜻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 달콤한 또 사탕 발림의 얘기를 하는 사람 다 듣지 마시고 천국은 눈에 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이 자리에 천국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아버지랑 함께 살고 예수님이 함께 내 마음에 임해 계시면 그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 하나도 내 뜻대로 욕심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로부터 승리한 자입니다. 또뭐 가끔은 져요. 저도 또 끝까지 싸워서 또 이겨내고 이런 분이 지금 죽을 때까지 버틸 요량으로 마귀한테 절대 내 정신을 안 내준다는 요량으로 버티는 분들이 그분들이 승리할 사람입니다. 당장의 승리가 확실치 않더라도 장차 승리할 사람들이 그런 분들한테 천국이 열린다는 거죠. 살아서 이미 열리고 죽어서도 당연히 가도 천국을 가겠죠. 꼭 글로 써 있는 이런 모습의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소속이 그쪽이 돼버렸으니까 살아서 내가 어느 소속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인자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안산 사람이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딱 섰다고 만약에 가정하죠. 성경 그대로 말 그대로 내가 딱그 앞에 섰다고 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천국 가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럴 리가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그거 천국이 물이 흐려질 텐데요? 자기가 알 텐데요? 이미 알아요. 살아서 이미 알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다 신호를 보냅니다. 너는 깜이다, 아니다. 다 보내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척하고 또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병 걸렸는데 모르는 척하고 또 다른 병원 가보고 또 다른 병원 그런다고 답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혹시 모르실까 해서 서본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예수님 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하느님 뜻대로 안 살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저 압니다. 이 소리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그 자명하기라도 하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봐 주십니다. 뭐 아직 싹수는 있구나. 이건 돼야죠. 싹수도 없는 거죠. 혹시나 해서 기대하고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죽을 때 혹시나 해서 모를까 봐막그막 보험 이렇게 여러 개 들어놓듯이 11조 하나 갈때 11조 카드 나11 무슨 그 뭐죠? 그 헌혈증처럼 11조증 하나 들고 뭐 들고 이렇게 쭉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 몇개 보여주려고.
지금 하느라고 뭐 이렇게 장난하십니까? 이미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면에 성령이 임해 계십니까? 성령이 임해 계셔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래요. 제자들한테 딱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그대들하고 다시 만난다. 그 얼마 안 있으면이란 게 오순절을 말해요. 성령만 강림하면 나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요. 이거 신기한 얘기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성령이 임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날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만난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본다. 그대들은 나를 볼수 있다. 곧 다시 만난다. 그게 그거예요. 천국을 예비해 두고 있다. 곧 다시 만난다. 그런데 성령 임한 너희들만 나를 볼수 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도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예루살렘에서 다락방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만 계속하고 있어라. 곧 다시 만난다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못 가고 사도행전에 보면 다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도 같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만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럼 그분들은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있죠? 칭의, 성화, 영화 이 3단계로 봤을 때 여기가 천국의 영주권, 그렇죠?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내집 마련까지 영생불멸의 집입니다. 이건 영생을 말해요. 영적인 몸까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은 성령 임했을 때 칭의가 이루어지니까 이미 이때부터 천국에 살고 있는 건 맞잖아요. 천국에 살게 됐다니까요. 사도들은. 그 천국의 특징이 뭐냐? 천국의 특징이 뭐냐? 자신 안에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은 원래 성부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만난 거고, 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 성부라는 거 알고, 이 성령의 또 다른 나툼이 성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성부도 만나고 성자도 만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왜? 성자와 이 성도는 한 성령이거든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예, 성령.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자, 한 성령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이에요.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한 성령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칭의 성화 영화가 다 이루어져서 성스러워졌기 때문에 성자. 우리도 성스러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된 분이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분들이고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한 성령의 작용이니까 한 성령이 온전히 드러난 존재와 조금씩 드러나가는 존재의 차이죠. 칭의 성화 영화를 거쳐서 이게 지금 혼과 육을 정화시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예요. 여기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혼과 육에서 여러분 선이 악이 마귀의 법이 하느님의 법이 어느 쪽이 51% 이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마귀 소속인지 하느님 소속인지가 결정나요. 여기서 지금 이겼다면 51% 넘기면요. 승리한 자죠. 승리자죠. 승리자. 그렇죠? 늘 51%를 넘겨라. 막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힘이 있게 주권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면 찰나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주권을 행사할 때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처음에 구경이라도 다니시라고. 그러다가 칭의 성화를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통치에 내가 받고 있다 아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제일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늘 만나면서 보세요. 이 성자와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 친교죠. 인격적인 친교까지 느끼면서 예수님이 날 도와주신다. 나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이런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죠. 그런 만남까지 느끼시면서 지금 가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단단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다51% 이상 되면 제일 좋겠지만 예수님 같은 분들이나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느님 뜻대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걸 배워가는 거죠. 성화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일 하나에서라도 51%가 되게 하려고 노력한, 하나님의 뜻이 이기게 하려고 노력한. 그럼 왜 순간순간 이긴 자가 돼보는 거에서, 이긴 자가 돼보는 그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작은 일 하나에서도 승리자가 돼야죠. 작은 일 하나에서도 여러분 가족관계나 뭐 작은 무력 가지고도 질 수 있어요. 마귀한테 져요. 지고 이기고 하면서 이게 성화의 노력이라는 게 실전에 나가서 싸워서 필드에서 지고 이기고 하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 성화가 아마겟돈이에요. 이 성화라는 게 칭의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함으로써 이거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내 안에 원래 하느님이 계셨구나 해서 성령과의 만남으로 이미 칭의, 의로운 존재는 되는데 시민권 따려면 성화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성화는요 실전입니다. 양심, 욕심 맞짱 떠가지고 양심이 승리할 때 여러분 영혼에서 양심이 승리할 때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인격이 거룩해진다는 건 이미 어마어마한 실전을 경험을 통해서 승리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승리자가 되라는 거 지금 성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해내라. 소속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전에 나가서 승리해내라. 하나님 소속이 됐는데 실전에 나가서 마귀한테 백전백패면 이건 성화가 안 되는 거죠. 거룩해지질 않는 거죠. 내 영혼이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거룩해지려면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지혜와 그 성령의 자비를 가지고 내 마음 영혼을 경영을 해야죠. 경영해서 바꿔놔야죠. 거룩하게. 말과 행동 생각이 거룩하게 바꿔놔야죠. 근데 이걸 이미 다 격전을 치른 분들이 어떻게 아마겟돈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고 어떻게 요한계시록 읽을 때 환난 올까 안 할까 안 올까 휴거 될까 안 될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이미 전투 중인데 우리가 산다는 게 이미 전투 중인데 전투 중에 있는 분이 이 전투의 승리를 기원할 도리밖에 뭐 다른 게 있어요? 이미 전투 중인데 뭐 이런 거죠. 전쟁 중인 나를 빼서 어떻게든 좀 후방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휴거 그냥 좀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다. 마귀랑 싸우려니까 힘들다. 지금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잖아요. 승리하게 만들어요. 하느님이 지금 도와서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묵시입니다. 힘내라. 이기게 할 것이다.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힘내라. 너 같은 사람들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인류가 바뀔 것이다. 지상에 천국이 임할 날이 올 것이다. 지상에서도 이 양심 문명이 51% 이상 힘을 가져야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 한 명이 쯤이야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나 한 명이라도 힘을 보태야 승산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 믿고 보태는 거죠. 내 힘을 보태고 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못 합니다. 인류가 나서지 않으면 그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이 지구가 개판인지 아세요? 인류가 안 나서니까요. 하느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고요. 무슨 뜻이 있으셔서가 아니에요. 인류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하느님 뜻대로 안 사니까 지금 이 지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느님이 막 이런 권능을 다 주겠다는데 믿기만 하면 임해가지고 성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겠다는데 아무도 이런 영적 전쟁에 나서질 않으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칭의 진짜 성령 임한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요. 또 한 번에 끝나도 안 돼요. 그런 세례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항상 타오르는 지경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 어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강의도 많이 듣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살다가 일생에 뭐 한두 번 성령을 만났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 활발 타오르고 계셔야 칭의지 성령 체험 얘기할 때 어렸을 때 뭐 10대 때 성령을 만났었다. 그런 체험이 있다. 그런 거 얘기 하나 이렇게 하셔서 안 된다고요. 성령이 항상 지금 내 눈앞에 이 주먹 보이듯이 성령이 보인다라고 해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인다. 그게 성령이 안 꺼지는,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셔야 돼요.
이게 칭의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잠깐이라도 성령을 놓치면 여러분 다시 마귀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거는 무죄 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죄 털고 하느님 자녀가 됐다는 선언인데 하나님을 다시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간 거죠. 지금 성령이 눈앞에 현현에 있으시냐는 거죠. 성령의 그 강림이 느껴지냐는 거죠, 지금. 그 영혼이,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소멸치 않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이 소멸치 않게 하라. 내 안에서 성령이 항상 임해 있으면서 성령의 현존이 느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칭입니다. 그것도 성화도 아니에요, 아직. 왜? 실제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느냐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성화의 얘기는. 칭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늘 분별해가지고 선은 반드시 하고 악은 반드시 하지 마라. 영적 전쟁하는 법을 써놨어요. 성령이 소멸치 않게 하라 한 뒤에 써놨어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이어서 한 말이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 구체적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성화하는 법을 써놨습니다. 그게 양심 성찰이에요. 늘 매사에 분별해가지고 선은 반드시 하고 악은 반드시 안 하도록 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임했어도 내 욕심이 아직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법 좋은 거 알겠는데 욕심이 아직 커가지고 어떤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 아직도 욕심 따르고 싶대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도 벗어날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있는데도 느끼면서도 51% 이상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에 따라서 또 악을 하고 있습니다. 찜찜한 중에도 하고 있는 이게 사람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확히 써놨습니다. 자기도 그 상태로. 그래도 감격하다, 감격스럽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서 이 마귀의 그런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에 감동해하면서 또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힘이 있다. 힘을 얻었는데 뭐 걱정이냐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칭의가 제대로 되면 뭐가 위대하냐. 칭의가 됐다고 성화가 된 건 아닌데 성화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을 얻었기 때문에 뭐 걱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내가 협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협조만 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이길 텐데 당장 내가 마귀한테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도 내 모습이지만 뭔 걱정이냐 하고. 그러니까 그 로마서 그 구절 보면 좀 사람이 인지 부조화 같이 글을 써놨습니다. 이처럼 공고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하고 노래하다 갑자기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막 이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에. 뭐냐면 실존을 돌아보면 지금 밀리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마귀의 법을 안 따르고 하느님 법 따른다는 게. 근데 이 성령자리를 돌아보면 이미 내 마음 안에 강력한 태양이 떠서 빛과 열과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마귀 법 이기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놔야 이제 완벽히 51%로 다 정복해서 승리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승리자죠. 즉 뭐 어떤 의미의 승리자냐. 승리의 방법을 알았어요. 승리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칭의 성화를 해서 완벽하게 승리해서 영화를 얻는 게 아니라 승리의 방법을 알고 여러분 살아서 늘 힘들 때마다 마귀에 흔들릴 때마다 안 흔들리면 제일 좋지만 심각하게 흔들릴 때라도 다시 성령의 의지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하는 성령의 의지하고 양심의 성찰을 해가지고 풀어가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싸우는 자를 승리자라고 불러줍니다. 완벽히 승리해서 꼭 승리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끝까지 마귀한테 내주지 않고 51%를 지켜내려고 노력한 거죠. 그 사람도 승리자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느님이 영생을 반드시 줄 것이다 하고 요한계시록 초장부터 그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렸죠. 요한한테. 일곱 교회에다 경고하는 말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승리자가 되라. 승리자는 반드시 내가 영생을 주리라. 그래서 천국에 아주 내 집 마련까지 해서 살게 해주리라. 그런데 이미 영주권 얻고 승리자라는 건 시민권까지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자라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게돈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아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자, 그 법을 가지고 승리하는 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할 수 있는 자,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자도
승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답을 얻었거든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시민권 얻었다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살게 해준다. 그런데 죽은 뒤에 지금 저렇게 가는 얘기 하지 말고 살아서 우린 이미 살아서 이미 영혼 육이 변해버리잖아요. 성령이 임했죠. 혼이 성화가 됐죠.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겠죠. 자, 영, 혼, 육. 자, 칭의는 영과 관련된다. 성령이 임해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됐죠. 성화는 혼이 변해서 욕심을 안 따르고 양심이 이제 양심을 더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영화는 영적인 육체를 얻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임해서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온전하게 통치권을 행사했죠.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천국에, 자기 영혼육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또 천국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지상에서 영혼육이 이렇게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요, 교회를 중시했습니다. 회당. 회당이라고 해서 건물을 중시했어요. 근데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유대교 회당 가가지고 서로 설교하고 그 모임을 가졌다고요. 그 예수님 말씀도 서로 나누고 찬양도 하면서 모임을 가졌어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친교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특히나 건물에 집착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더 큰 건물, 더 큰 건물. 나라 법을 어겨서라도 더 큰 건물 만드는 게 천국 가는 비방으로 하는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됐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영혼육의 정화입니다. 그리고 정화된 사람들의 모임, 만남, 사귐, 이게 교회입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 영혼육이 온전해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육이 온전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선언했어요. 천국은 이미 왔다. 자기한테 왔으니까. 천국은 이미 왔다. 개나리 하나 폈다. 이제 봄은 왔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완연한 봄은 안 왔죠. 완연한 봄은 언제 오느냐.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완연한 봄이 오는 시절입니다. 개나리가 하나하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피어나가다가 천지가 개나리로 덮일 때가 온다는 거죠. 봄 기운이 온기가 냉기를 물리칠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젠가. 아직 겨울이다. 아직 춥다. 예수님이 다녀가셨어도 아직 춥다 하던데 언젠가 지구 전체에 온기가 넘칠 때가 온다. 뭐 추나추동이 한계가 있지만 이거 영적인 이 훈훈한 온기는 지구를 덮을 때가 온다. 요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날이 오려면 예수님이 가신 뒤 예수님을 본받아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겠죠. 영주권이건 시민권이건 뭐라도 내 집 마련이고 뭐라도 해서 천국 이중국적자들이 계속 나와야겠죠. 몸은 육신은 지구 소속이지만 내면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겠죠. 나오는데 한 사람만 나와서는 힘이 약하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만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세 명만 모여도 내가 거기 항상 함께 할 거다. 즉, 자, 이미 한 개인이 성령을 얻으면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두세 명이 모인 자리에도 예수님이 반드시 임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그 두세 명이 모인데 예수님이 임한다. 그럼 거기가 천국이란 얘기고, 자, 예수님이 함께 한다니 이미 천국이란 얘기고요. 왜냐?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이런 교당, 이런 교회 건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두세 명이 모인 자리에,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명이 모인 자리에 나도 임한다. 거기가 이미 천국이에요. 자, 천국이 확장됩니다. 한 개인한테서도 이미 천국인데 두세 명이 모이면 더 확장된 천국이죠. 이런 식으로 지상에서 천국을 확장시켜가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천국을 확장해라. 그러니까 전도에 목숨을 거는데 전도해가지고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늘 뿐이죠. 자, 그냥 세속 기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랑 성도들이 확장되는 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라는 건 영혼육이 정화된 사람들이 모인 이 성도고 그런 모임을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의 모임을. 자, 영혼이 정화된 사람들, 성도, 그런 사람들의 모임,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또 드리는 거예요. 아마게돈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교회의 중요성, 교회는 지상의 천국이거든요. 확장된 천국.
한 개인을 넘어서서 확장된 천국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 여러분, 교회 갈 때 천국 간다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일요일 날 교회가 아 가기 싫은데 뭐 또 가면 또 눈 마주치면 돈 내라고 할 텐데 뭐 막 이런 또 나한테 뭔 일 시키려고 할 텐데 사역하라고 아 가서 괜히 또 착취당하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고 교회 그러면 천국이에요. 오늘 천국 가자 하는 거기 가서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정화된 영혼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긴 천국인 거예요. 그 인류가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와서 답을 준 거예요. 나 간 뒤에 바로 지구에 완연한 봄은 바로 안 올 거다만 교회란 걸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지구 전체가 교회로 변할 거다. 이게 천국론입니다. 천국론. 우리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사명감으로 가져야 될 게 보살, 불교의 보살처럼 자리 이타. 나 먼저 천국에 살면서 남들도 천국에 살 수 있게 돕는 거. 그래서 이 인류 전체에 봄이 오게 만드는 거. 천국이 오게 임하게 만드는 거. 영혼으로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환영이니까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 어떻게 막 대문이 몇 개 있고 이게 다 보여요. 그 성이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환영이고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 내려오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영혼에서 그 행사가 되는 게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천국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지구에 뭐 새로운 뭐 변화가 안 일어나도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법을 따르며 살고 있었는데 욕심대로만 살았는데 양심대로 살게 됐다. 성령의 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행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죠. 여러분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원의미가 하나님의 주권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어떤 영토 개념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왕국 그럴 때 그 의미는 원어가요. 원래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됐냐, 구현되지 않았냐 가지고 우리가 천국이냐 아니냐를 말해야 돼요. 이 얘기를 정확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붙잡히셨을 때도 내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난 눈에 보이는 이 왕국의 리더가 아니고 영적 왕국의 리더다. 천국은 이미 왔다. 그리고 계속 올 것이다. 언젠가 이 지구를 천국으로 바꿀 것이다. 천국이 이 지구에서 이제 51% 이상의 힘을 갖고 헤게모니를 잡을 때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제자 중에 요한이란 분이 이제 그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지상에서 구현되는 것을 본 게 이제 그 환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내용이에요. 그냥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한번 다시 훑어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좀 새기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읍시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쪽 구절 한번 보세요. 이 구절만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지상은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내 영혼육이 정화 안 됐으면 또 천국이 아닌가요? 정화 안 됐다고 해도? 정화 안 됐다고 해도 여러분, 우린 성령으로 인해서 영혼육 작용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망나니어도 사실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탕자라 그러죠, 탕자. 방탕한 아들이지, 아들은 아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못 끊어요, 인연을, 하느님도. 인류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못 끊어요. 하느님이 아버지니까, 뿌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뿌리로 해서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금 살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울고 웃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지상은 이미 천국입니다. 하느님 통치권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우주에 꽉 차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알고 의식적으로 따르진 않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무의식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알고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벌을 주니까 어떻게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법을 어느 정도 따르면서 살고 있는 거죠. 벌도 받으면서. 그런데
알고 하나님 법을 따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국이 그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천국이었지만 천국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온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재밌는 게 이미 천국은 왔지만 천국은 또 확장돼야 됩니다. 자, 요 말에는요, 이게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실은 하느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법이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벌을 안 받으니까 다 벌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 다 받게 돼. 그런데 이미 천국인데 이제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알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의식적으로 깨닫게 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죠. 성령이 임해서 아, 여기가 진짜 천국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 개인한테 천국이 임하죠.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었지만 우린 또 천국을 다 이루어야 하고요. 자, 예수님처럼 한 개인한테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천국은 반드시 확장됩니다. 한 개인의 문제를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천국은 이미 본래 천국이었지만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천국이 이루어졌더라도 반드시 확장돼야 된다. 그래야 완연한 봄이 이 지구에 올 거다 하는. 장차 닦일 것도 본래 천국이고, 지금 이 더럽다 하는 이 세상도 본래 천국이고요. 아니, 통치자가 하느님인지 다른 분입니까? 지구가 아무리 더러워도 통치를 잘 안 따르고 있는 거지 근원적으로는 이미 천국입니다. 닦여가는 것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뜻에 맞게 닦아야 할 이것도 천국이고, 완전히 닦여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구현된다고 해도 거기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천국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야 이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땅을 보면요, 이 땅을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립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이 아무리 더러워도 이 또한 하나님 작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이 땅을 버릴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땅을 버릴 게 아니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구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천국이니까 제대로 천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대로 천국을 만들어가게 되고 또 완성을 시키는데, 완성이 안 됐어도 만들어가는 중에도 이미 천국이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미 천국이다. 제가 이렇게 짧게 써놨지만 이 담겨있는 의미들은 되게 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마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 양심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영혼에서 성령의 법이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육에 흠이 없이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자 천국의 구현이다. 이게 진정한 천국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휴거돼서 어디 갈, 뭐 이 고통을 좀 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천국으로 빨리 국적을 하나 더 따세요. 천국 국적을 더 따세요. 환난에 대비하는 최고의 비방은 국적을 하나 더 따놓는 겁니다. 천국 국적. 그러다가 이제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국적이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천국 국적만 남겠죠. 천국 국적을 지금 따셔야 됩니다. 천국에 지금 천국을 다녀오시고 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천국 사람은 인종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뭐 남녀, 신분, 계급, 뭐 직업, 뭐 귀천 다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다 평등하니까 하나님 뜻만 따르면 그 사람은 천국의 소속인 거예요. 천국에 사는 거죠. 지금 여기가 지금 이런 천국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여기가 오늘은 천국일 수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얘기 안에서, 이런 말씀 안에서 깨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지금 이 순간만큼 찰나라도 따르게 되면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고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상에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시점부터 신학론에서도요, 교회를 처음에 천국이라고 주장하다가 신학론에서도 포기합니다. 아니면 아무리 봐도 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교회에. 뭐라고 바꾼지 아세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개념이 더 커져요. 그래서 막 고해성사가 일상이 돼요. 그러니까 죄를 너 당연히 죄 지었을 거라고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격화된 거예요. 만약 모여봤더니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상하게. 밝은 사람이 안 보이고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모여서 아,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희망이 있는 거다 하면서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이 희망 없는 죄인들, 우리는 희망을 가진 죄인들,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죄인들, 이런 신앙론이 나오면서 죄인인데 우리는 뭔가 희망이 있는 사람들, 어떤 선택받은 죄인들 같은 느낌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택받았다는 데서 아집이 생기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점에서 희망이 없어요. 사실 한편에서는 거룩함과 거리가 멀죠. 근데 한편으로는 보세요. 거룩함과 거리가 멀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버려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난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지금 난 죄인인데 하느님이 구원해 주기로 약속은 했어. 그러니까 끝.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하느님이 하실 일이니. 하느님이 내가 이쁘다는데 어쩔 거야.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막장의 논리로. 그래서 실제로 성화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천국 간다는 희망만 품고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변질된 모습이에요. 원래 의미의 교회는요. 이런 건물도 없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초기 교인들은요. 공동묘지가 교회였어요. 공동묘지에 모여서 숨어서 친교를 갔습니다. 다 어디 막 지하실에서 모여서 하면 지하실이 교회예요. 가정집에서 하면 가정집이 교회예요. 유대교 회당에 주로 또 많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유대교는 다른 종교죠. 그 말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지금 절에서도 교회가 열릴 수 있어야 돼요. 일요일날 저기 봉헌사 가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같이 이 깨어서 이 성령의 그 은총을 누리면서 서로 친교를 인간적인 친교를 가지면 깨어서요. 성령 안에서 친교를 가지면 여러분 봉헌사 가서 하셔도 봉헌사가 교회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교회입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초기 교회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만나면 돼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면 거기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내 안에서도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고 이런 사람들의 만남이 교회랍니다. 그게 늘 아니더라도 찰나라도 하나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칭이 맛이라도 본 사람들이면 이미 확장된 개념에서는 성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칭이 맛도 못 보는 분들이 성도를 자처하면서 죄인들의 모임이 되고 끝나버렸던 최소한 성령은 알아야죠. 아, 나 솔직히 일생에서 성령 한 번 만났는데 성령 확실히 나는 성령은 알아보겠더라. 한 번밖에 못 봤지만 뭐 아무튼 이런 체험이라도 있어야죠. 이제 성도 축에 끼려면 이것도 많이 확장해 준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하나님 만났어라도 돼야죠. 그럼 좀 넓은 의미에서 성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한 번의 만남이 또 이 사람 영혼의 변화를 일으킬 테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이 거듭나고 변해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완벽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보세요. 인간적인 친교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상대방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느끼려고 천국을 느끼려고 모인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도 천국을 느낀 사람들이 간헐적이라도 다른 사람 안에서 또 드러난 천국을 느끼려고 서로 모였기 때문에 확장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성도라는 개념이 원래 구약에서 나왔어요. 성도.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레위기인가 그럴 거예요. 내가 거룩하듯이 그대들도 너희들도 거룩해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거룩해지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라는 건 거기서 그 말을 해요. 남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예요. 자, 구별될 정도로 거룩함을 뭔가 느껴야 됩니다. 즉 성령 아니고는 어디서 얻으실 거예요. 그 거룩함을. 남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이란 걸 어디서 여러분이 얻으실 거냐고요. 그거를 성령한테 얻지 않고요. 내가 열심히 계율을 지켜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 네,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지적했던 바리새파가 뭐냐면 제발 바리새파처럼은 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되게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막 열심히 노력하고 계율 잘 지키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해가지고 거룩해져야지. 인간적으로는 그거는 훌륭한 행위인데
성령으로 인한 거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바리새파들이 또 한 만큼 또 하느님한테 받겠죠.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은. 단 성령으로 인한 거룩함을 드러낸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어떤 잘남을 드러냈지. 나는 남보다 막 일찍 일어날 수 있다. 난 남보다 되게 의지력 강하다. 지금 이런 걸 드러낸 거잖아요. 나 기도 끝내주게 오래 할 수 있다. 기도 완전 멋있게 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인간적인 어떤 자기 재능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말도 어눌하고 기도도 잘못하고 계율도 잘못 지키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만큼은 내가 남을 나처럼 사랑하면서 어떤 말과 행동이 나가더라. 그럼 그 사람은 안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거룩이라는 거를. 그걸 아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니까. 성도는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내가 잘난 게 아닌데 내가 거룩해지는 체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도 한 번은 체험자 모임이 아니라 그 길로 계속 닦아서 더 거룩해지려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지상에서 나도 천국에 살고 남도 천국에 살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땅끝까지 가서 다 전도하라는 거 남들도 다 천국에 살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살도도 제대로 보살도죠. 이건 양 한 마리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 구해내라고. 그러니까 이런 명령들을 들은 그 이 사도들은 그 성도들은 그냥 편하게 살 수가 없죠. 늘 성령 안에서 자기부터 천국에 살고 있는지 점검한 다음에 남들도 천국에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지상 과제로 알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가시면 승리자고. 막판에라도 마귀를 따르게 되면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마귀를 안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젊어서 이렇게 살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짓들 해가지고 막 미투 운동 다 걸리고 막 이러면 이게 벌써 인간들한테서 버림받잖아요. 하느님한테 그 선처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승리자라는 걸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처음 부분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라고 나오는 게 죽는 순간까지 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력이 넉넉해서 이기지 예수님처럼 이기지 못하더라도 앉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마귀한테 그냥 끌려가지 마라. 그럴 힘이 생기려면 네가 잘나서 안 끌려가는 게 아니다. 너의 의지력을 강화시키라는 게 아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그게 가능해진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너는 못한다. 이게 기본 이론 아닙니까? 신약의 기본 가르침. 예수님 이래 사도들의 기본 가르침.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원 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은 이미 전쟁 중이면서 여러분 이미 천국에 살고 계셔요. 천국에 살고 천국에 더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지금 방심하셔도 집에 가시다가 딱 또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 보면 이미 또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막 성령 다 찾고 해서 겨우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이긴 자예요. 그 순간순간 또 모면시켰잖아요. 돌렸잖아요. 질 뻔한 거 겨우 또 하나님의 의지에서 상황을 바꿨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미 승리자라니까요. 넉넉히 승리해서 승리자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끌려가지 않겠다. 난 쉽게. 하나님 뜻을 구현하겠다. 예. 그런데 그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기적의 증언자들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증언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비판을 제가 강의 중에 많이 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천국이 보인다면 제가 어떻게 비판합니까? 제가 지옥 갈 소리죠. 혹시 이름만 교회고 그 내면이 죄인들의 소굴이라면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해서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빛이 넘치는 거,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을 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천국을 볼까요? 저기 교회를 가보세요. 딱 가봤더니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딱 나눠봤더니 오, 이 사람들이 진짜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성령 안에 깨어있고 남한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매 순간 돈보다 하느님을 확실히 위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힐 듯이. 그럼 천국을 보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증언자가 되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사도 아니라도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증언자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강조하는 게 증언자입니다. 그걸 증언하다가 짐승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진짜 순교자예요. 그냥 천국 갈 욕심으로 죽은 사람이 순교자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랬어요. 예전에 죽을 때도 더 고통스럽게 죽으려고 했어요. 왜? 더 좋은 천국 가려고요.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천국 가서는 그 부활할 때 제대로 상을 못 받을까 봐 뭐 더 부활할 때 좋은 그 영생의 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더 고통스러운 벌로 죽으려고 했어요. 서로. 이거 벌써 이미 욕심입니다. 욕심. 그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성령의 뜻을 따르다가 죽는 사람이 진짜 순교라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천국에 귀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꼭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상에서 마귀를 제압하고 성령의 법이 승리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순교자고 사실은 승리자인 거예요. 꼭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에고를 죽였잖아요. 그 죽였다는 게 완전히 없앴다는 건 아니지만 에고의 뜻을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순교예요. 순교의 본질은 그거예요. 욕심을 따를 수도 있는데 양심을 따르느라 내 생명까지도 낫다는 거. 이게 순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꼭 돌아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생명보다 하나님 뜻을 더 중시했다. 그게 순교인 거예요. 이미 순교자예요. 그런 순교자들이 나중에 14만 4천이 모여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 요한계시록. 제가 오랜만에 하면서 한번 훑어봤어요. 저도 이제 이런 느낌으로 또 강의에 나갈 거라는 말씀도 드린 거고, 5분 쉬었다가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